그냥 나를 믿는다.
80 넘게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. 네, 진짜 컨셉을 오늘 잘못 잡았으니까 다시 컨셉을 여기는 좀 무거운 분위기를 가야 되니까 오늘 컨셉을 까불지 않고 박사한 느낌으로 자, 8345 패션 프리미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앵콜 하게 되네. 뭐 샀어요, 근데? 아, 근데 내가 여기 왔는데 며칠은 못 올려고 가면 뻘쭘해가지고. 현금 어떻게 찾아오셨어요? 아, 요즘 현금 아니라 카드 잘 되는 데 많더라고요. 갈 때 브라자나 잠옷이나 팬티나 스카프나 티셔츠나 저기 런닝이나 저기 오드리나 호박이나 뜰이나 조공방이나 더 올리기나 조구나 천연 염색이나 좋은 거 많으니까 좀 보고 가세요. 특히 이렇게 길 막고 있는데 장소 폭탄 나야 돼요. 그러면 마지막 곡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잔잔한 거 듣고 싶으세요? 빠른 거 듣고 싶으세요? 그럴 줄 알았지. 뜨거운 안녕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안녕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, 진짜 코로나보다 제일 무서운 게 건강이 코로나구나. 그래도 처음에는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잠잠해져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아요. 이게 다 대구 시민분들이 노력해주시고, 생활 거리두기를 실천 잘하시고, 마스크를 잘 쓰시고, 손 씻기를 잘하시고, 진짜 세상에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런 게 다 오늘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믿을 테니까, 앞으로도 종식이 될 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뜨거운 안녕 들려드릴게요. 아니야.
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박사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했는데 잊혀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너를 잊지 못해 어떻게 잊을까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나 너를 못 잊을까 아직 어린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감사합니다. 벌써부터 이렇게 불이 들어오니까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확 들어요. 아유,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시끄러워요, 시끄러워요, 시끄러워요. 많이 들어요. 유튜브에서 보셨다고요? 아유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오늘 점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 박서진 잘한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